이사들에게는 부담을 천배 만배 주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사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책적 논의나 이런 걸 하고요. 회원들은 분기별로 저희 이제 약간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막 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모임으로 그동안 저희가 진행됐던 걸 공유하고 좀 나누는 자리로 좀 오픈을 해서 좀 그렇게 가거든요. 그래서 회원들이 아 내가 여기 소속돼 있고 여기 소속돼 있는 이곳이 뭔가가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혜택이 어느 날 뭐 교육이 있어서 내가 왔더니 아 우리가 했던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저희도 또 책임감 받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조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간다고는 힘드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들 바쁘셔가지고요. 저희가 회원단체 만나면 하는 잡기도 너무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그냥 오시는 대로 모이는 걸로 가되 이사분들은 조금 강제화합니다. 안 나오면 막 제가 찾아간다는 등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사분들이 조금 10명의 이사가 끈끈하게 계속 모이고 논의가 잘 되면 그게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회원들이 어쩌다 오셔도 그 분위기에 이제 좀 잘 순응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어떤 우리의 분위기라는 게 없을 경우에는 한두 분이 이제 발언이 많아지시고 막 이런 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기에는 그 이사들 한 10명 정도의 그 맥심, 그러니까 중심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신뢰를 구성하고 잘 만드는 애가가 제일 1차적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회원들은 그냥 밥 먹어요 라고 부르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짧게 그렇게 저희는 회의를 5시 합니다. 그래야 배고프니까 화내실 것 같아서 빨리 회의는 한 30분에 1시간 내에 모두 다 끝내고요. 무조건 밥 먹으러 가거든요. 사실은 모든 정보와 신뢰 형성은 저는 밥과 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점점 더 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도 사실 이 자리에 밥과 술을 다 채워내려고 했는데요. 구에서 그렇게는 구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다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오실 때 거의 다 드시긴 했지만 저희가 좀 보강을 했거든요. 그래서 드시면서 명함 나누고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